안녕하세요. 양이형입니다. 오늘은 제가 1, 2호를 타다가 이제 쿼터로 넘어왔는데 1, 2호에서 쿼터로 입문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치는 영상을 한편 찍어보고자. 먼저 R3의 스펙을 제가 잘 몰라요, 사실. 제가 모릅니다. 영상 이쪽 편이나 이쪽 편에 제가 띄워드릴게요. 뭐 솔직히 말하면 뭐 마력이 어떻고 뭐못 느끼잖아요, 솔직히 말하면. 1, 2호 타다가 저도 그랬고 다 모를 거예요. 뭐좀뭐더 빨리 간다 뭐 그런 차이점? 그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뭐 마력 이런 부분은 다 뛰어넘고 그냥 뭐 쉽게 말해서 뭐 브레이크 뭐요 정도만 제가 나중에 한번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. 형님께서는 왜 R3를 선택했는지. 일단 쿼터 입문하려면 기종이 몇개 없습니다. R3, 뭐 닌자, 뭐 보통 사람들 생각하는 몇개 없는데, 저는 1, 2호를 클래식 바이크, 저는 원래 클래식 바이크를 좋아해서 쿼터, 뭐 미들 이렇게 클래식 바이크를 찾아봤었는데, 제가 사회 초년생인데 돈이 없잖아요. 선택지가 없거든요. 트라이엄프 뭐 아니면 뭐 W800 아니면 뭐 SR400. SR400도 신차 내리려면 1,000만 원 정도 되고, 금전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고, 자주 가는 핌프, 지금은 조선 오토바이로 바뀌었었는데, 리키몰리. 사장님께서 CB300이랑 R3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서 이제 앉아보러 갔거든요. R3도 앉아보고 이제 CB300도 앉아. CB300은 제 키가 이제 185인데 너무 이제 뭐 무슨 전기 바이크 같이 좀 너무 작아가지고, R3도 좀 저한테는 좀 작은 편인데 너무 작아가지고 그거는 패스하고, 닌자는 가격이 너무 비싸요. 그래서 그 가격이면 차라리 R3 신차를 뽑지 해서 신차 뽑았어요, 저는. 쿼터 입문할 때는 자기가 어떻게 사용할 건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. 뭐, 안 나가고 시내에서 이제 출퇴근만 한다, 마트 장 보러 간다, 그럼 1, 2호 계속 타세요. 솔직히 말하면 1, 2호 타면 연비 한40그 정도는 그냥 나올 것 같은데, 한30 이상으로. 근데 쿼터로 넘어오면 연비는 한20 정도 되고, 자기 용도가 주말엔 다른 데 가고 싶다, 그렇게 생각하시면 쿼터 오시는 게 추천합니다, 진짜. 쿼터로 오면 이게 차를 추월할 때, 추월 겪어보셨을 거예요. 이거 지금 보시는 분들, 1, 2호 타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, 차를 추월할 때 추월이 안 되거든요. 근데 R3 뭐 쿼터 이렇게 넘어오시면 출력에서는 보장이 돼 있으니까 추천할게요. 쿼터 추천합니다, 저는. 사회 초년생에서 R3를 지금 신차로 이렇게 뽑으셨었는데, R3를 구매했던 방법? 저는 KRRC 레이싱에 지금 참가하고 계신 리키볼리 팀 계시는 메카닉 사장님한테 신차를 이제 내렸고, 그 과정에서 저는 큰 돈이죠. 저는 사회 초년생이니까 뭐 그때 그렇게 큰 돈이 없으니까 이제 저는 대출을 이제 신한 마이카 같은 이제 국민은행에서 자동차 대출을 받아서 그렇게 신차를 내렸습니다. 신차로 뽑고 나서 튜닝도 하고 1, 2호랑 다르게 장비도 좀더 사야 되고, 지금 뭐 어떠한 거를 구매했는지. 튜닝한 거는 뭐 앞에 보면 엑셀 슬라이드라고, 그거랑 뒤쪽에 보면 뒤쪽도 엑셀 슬라이드 후크볼트 이렇게 있는데, 그리고 뭐 머플러는 솔직히 뭐 하나마나 하면 조금 더뭐 자기만족이긴 한데, 머플러까지는 필수 튜닝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, 저 앞에 엑셀 슬라이드랑 후크볼트 두개 정도는, 아 그리고 여기 뭐다 하시겠지만 휴대폰 거치대 이렇게, 그리고 블박 뒤에 있고 앞에도 있어요. 이렇게 블박 정도, 요 정도만 뭐 튜닝하시면 뭐 타는데 없을 것 같아요. 뭐 프레임에 여기 뭐 슬라이드 하고 하는데, 슬립하면 뭐 요만큼 나와 있다고 해서 카울 다 갈리거든요. 뭐 사장님도 말씀하시기는 신차 20년식인가 그때부터는 이제 프레임 슬라이드를 해도 카울이 갈린다고 하셔가지고 이중 투자가 아닌가. 그리고 뭐 장비는 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퇴근을 해야 되고 주말에는 라이딩을 다니는데, 출퇴근하면서 슈트도 좋겠지만 용도에 따라서 이제 자켓, 메쉬 자켓, 더우니까 메쉬 자켓, 청바지인데 라이딩 그 바이크 진이 있잖아요, 무릎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보호대 착용하는 그런 라이딩 진, 그 워커 스타일의 신발이 있어요. 그 정도 하면 이제 갈때 타고 벗으면 무릎 보호대 빼고 하면 뭐 무난하게 저는 구매했었습니다. 이제 쿼터로 넘어오셨는데, 1,2호랑 쿼터랑은 중형에서 대형으로 바뀌는 거라서 보험료 차이도 궁금하실 거란 말이에요. 보험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. 이게 나이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거라서, 제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
나이가 29이니까 작년이면 28. 1리오는 28. 쿼터는 29대. 저는 1리오 탈 때, 보험비는 8, 90 정도? 그때 그 정도 나왔고, 이제 1년이 지나면서 제가 쿼터를 타고 있는 입장에서 최근에 보험을 갱신을 했었는데, 약 5, 60?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. 1료랑 쿼터랑에 대한 유지비가 다르잖아요. 유지비에 대한 거 구독자님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.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. 유지비를 제가 정리를 해둔 게 있는데 이걸 보고 하겠습니다.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잠깐 보고 할게요. 1년에 약 200만 원 정도? 근데 이걸 타면 들어가는 게 연비가 평상시는 약20 정도, 20km. 쏘고 다니면 한 17에서 18. 그 정도 나오고, 기본적으로 타다 보면 엔진 오일을 갈아야 되고, 오일 필터를 갈아야 되는데, 다 계산을 하게 되면, 엔진 오일 한 통이 약한 2만 5천 원 정도? 그 정도 들어가고, 엔진 오일 두번갈때 오일 필터를 한번 가니까, 그게 오일 필터가 한만 5천 원 정도 되니까, 그거를 총 계산했을 때, 1년을 만 키로 타는 기준으로 하면, 한 달에, 엔진 오일 요금이 한 17,000원, 오일 필터는 2,500원, 기름까지 한 10만 원 정도, 그리고 보험비 뭐 60만 원 정도 나누게 해서, 한 달에 5만 원, 그리고 뭐, 차 구매 비용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제외를 하고 한다면 탈부금을 제외하고 한 달에 약 17만 원 정도 나오는데 12개월 곱하면 약 200만 원 정도 나오고 거기에 뭐 타이어 타면 타이어 제가 아직 앞타이어를 안 달아봐서 모르겠는데 뒷타이어 가격이 저는 브릿지스톤의 그 T31이라고 이걸 썼으면 이때 가격이 28만 원 정도 나왔네요. 그래서 뭐 타이어는 제외를 한다 하면 한달 유지비는 약 17만 원 정도 그 정도 나오네요. 1년에 15,000 정도 타셨죠? 쿼터에 대한 출력의 아쉬움?